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은 1.18 업데이트 실험적 스냅샷 7번째 버전이 공개되어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 크게 업데이트된 점은 얼마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를 준비한 이유는 개발자의 트위터 글 때문인데요. 이 글을 가볍게 번역을 해보자면 실험적 스냅샷이 이번 7번째가 마지막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적 스냅샷 마지막 버전이기 때문에 한 번에 리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진행은 7번째 스냅샷을 설명하기보다는 가볍게 실험적 스냅샷을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실험적 스냅샷 같은 경우는 이 스냅샷이 무조건 정식 버전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빼거나 좀 패치되거나 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패치되기 전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트위터 글을 잠깐만 다시 살펴보자면 정식 버전으로 적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바로 다음 주에 정식 버전으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다음번 실험샷부터는 이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설명하는 거는 적용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주제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1.18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산 업데이트와 그리고 동굴 관련 업데이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실험적 스냅샷에서는 그거 외에도 다른 요소가 약간 업데이트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굴과 산은 거의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외적인 요소들은 뭔가 그냥 테스트해본 느낌? 이게 진짜 실험해본 느낌이라서 좀 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섞어서 리뷰하면 좀 복잡할 것 같아서 따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에 업데이트 안 될 것 같은 산과 동굴 업데이트 외 다른 요소부터 첫 번째로 리뷰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건날개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건날개가 그냥 비행을 할 때 내구도가 달지 않도록 패치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꽤 오랫동안 날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날개의 내구도가 달지 않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좋은 패치가 되었는데 내구도는 그럼 평생 달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구도는 앞으로 폭죽을 썼을 때 폭죽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내구도가 달도록 패치가 되었어요. 지금 보시면 폭죽을 쓸 때만 다른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크게 변화를 했는데 보통 웬만해서는 폭죽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걱정했었는데 건날개에 기존에 붙일 수 있었던 내구성이랑 수선은 붙일 수 있고 내구도와 수선 역시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폭죽을 쓰시는 분들은 내구성과 그 수선 인센트 모두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날개 변경사항은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건날개를 끼고 폭죽을 사용했을 때 날아가는 속도, 폭죽에 의한 날아가는 속도가 조금 하향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려졌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 느끼겠어요.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이게 폭죽을 사용했을 경우에만 낮아지고 그냥 건날개를 끼고 날아가는 행위에 대한 속도는 낮아진 게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폭죽만 낮아진 거예요. 폭죽을 썼을 때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점은 느껴지지 않고 그냥 폭죽만 많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가장 긍정적으로 볼 거는 내구도가 달지 않는다. 그냥 폭죽을 안 써서 내구도가 달지 않는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진짜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으로는 스포너 관련해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스포너는 주변에 너무 밝으면 작동을 안 했었었는데 이번 실험적 스냅샷에서는 밝아도 이렇게 완전 횃불이 스포너에 붙어 있어도 스포너가 작동이 돼서 모니터가 스폰이 되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설명했던 거라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음 거로는 말 같은 경우가 황금 당근 그리고 황금사가 인텐트된 황금사가 황금 관련이 붙어있는 음식을 들고 있을 때 따라오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뭐 닭이 씨앗을 보면 따라오는 거랑 똑같아요. 원래 말은 꽤 오래전에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앞으로 말이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말을 좀 더 빠르게 끌고 올 수 있는 약간의 좀 좋은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마 같은 경우도 건초더미를 봤을 때 건초더미를
본, 아 들고 있는 플레이어를 조금 따라오도록 패치가 되었습니다. 산과 동굴과 관련 없는 걸로 마지막 업데이트 사항으로는 점전석 동굴에 구리가 좀 더 많이 스폰이 되는, 좀 구리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인 걸로 업데이트된 것까지가 산과 동굴을 제외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동굴과 관련 있긴 한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빼놨고요. 이제부터는 산과 동굴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인크래프트에서 지칭하고 있는 국수동굴과 치즈동굴이라고 하는 형태가 추가되어서 엄청나게 좀 굵은 스파게티 면처럼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곡선 같은 거를 그려져 있는 형태와 이렇게 뻥뻥뻥뻥 뚫려져 있는 치즈동굴의 형태로 동굴들이 아주 크게 변경된 게 1.18 업데이트 실험적의 가장 큰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동굴이 추가된 것도 업데이트 사항인데요. 점정석이 있는 지금 점정석 동굴 같은 게 추가가 되어 있고 이런 기둥 같은 형태를 보여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위에 좌표 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찾아놓은 거는 아래쪽 좌표이고, 그리고 무성한 동굴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되면서 이 무성한 동굴은 점토와 그리고 이끼 블럭 등등, 아니면 이제 아홀로틀 같은 게 무성한 동굴에서 나오는 패치가 이뤄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예전에 삭제되었던 해저동굴 또한 추가가 되었습니다. 해저동굴이 물속에서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삭제되었다가 다시 추가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수동굴과 스파게티 동굴과 치즈동굴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아래쪽에 해저동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동굴 관련해서가 벌써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산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었는데요. 산은 최종적으로 총 6개의 새로운 바이옴이 추가가 되었어요. 6개의 바이옴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산은 Y250 정도까지 생성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보시면 굉장히 높게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바이옴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까지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고 가자면 산 업데이트로 나온 바이옴들 중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에 NPC 마을에 추가되도록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을 올라가더라도 NPC 마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냥 산만 바뀐 게 아니라 기존 바이옴들도 조금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쪽은 지금 정글인데, 원래 정글은 보통 평평한 곳에 높은 나무 정도만 있는 곳이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평한 곳과 그리고 약간 산처럼 언덕 같은 게 생기는 경우, 산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건 정글 외에도 다른 바이옴들도 많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뭐 꽃지형이나 아니면 자작나무 지역 같은 숲지형 같은 곳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정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서 정글로 예시를 드려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산과 동굴에서 업데이트 관련이 끝난 건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다른 바이옴들적인 것도 조금 변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변한 게 또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원래 그 해변 같은 경우가 모두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지금 실험적 스냅샷에서는 돌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도 나와 있습니다. 약간 갯바위 같은 느낌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도 있어서, 이거 외에도 이제 뭐 말로만 말하자면 늪도 변경이 되었고, 사막 같은 경우랑 사바나랑 그리고 메사 같은 경우는 뭐 호수가 없어졌다거나 여러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흐른 날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일단 오늘의 영상에 대한 가벼운 리뷰는 끝났는데, 이제 실험적 스냅샷이 끝났다 보니까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소가 얼마나 추가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동굴 관련해서 그리고 건날개 관련해서는 꼭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도 지금 말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식 업데이트가 아니라 실험적이라고 붙은 게 저는 제가 리뷰할 때 처음이라 이게 이대로 안 나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다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처음부터 강조했었는데, 좀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 리뷰를 한 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업데이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업데이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